Hello. Hey, bro. Hello, how are you doing? 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한 두 달 전 가까이 커스텀 수트를 오더를 했었는데 오늘 피딩도 할 겸 픽업하러 갑니다. 두근두근. 내가 오늘 또 생각난 게 있잖아. 글을 쓰다가 정말 웃긴 게 글을 쓰면은 내 머릿속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었다. 근데 글을 쓰면서 그게 툭툭 뱉어나와. 이런 비유법 있네? 이런 설명법 있네? 이런 개념이 있네? 그게 내 머릿속에서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 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자자자자 나와. 신기하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이번 주는 시간 없어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내가 이전에 막 일주일 내내 읽었을 때랑 똑같은 영감이 나오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 인풋을 안 넣는데 아웃풋을 하면서 인풋이 다시 생겨. 서클처럼. 신기하다. 그게 신기해. 아무튼 내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저번에 우리가 말했잖아. 의식적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고 물질적 현실은 의식적 현실을 따라온다고. 물질적인 사실보다 의식적 사실이 훨씬 더 사실이다. 물질적 사실은 의식적 사실을 따라온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아 저는 뭐 끌어당김을 공부를 했어요. 아 내 의식적으로 저도 뭔가 되고 싶어요. 뭐 성공을 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라고 해보자. 그러면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또 되고 누군가는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물을 거야. 아 저는 의식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의식적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걸로 자기가 이미 의식적으로 그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을 해. 생각한테 속으면 안 돼. 생각은 뇌에서 만들어낸 그냥 표층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일 뿐이지.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을 봤어. 두어가 아 동기부여 뿜뿜 받았어. 방법적으로도 알 것 같아. 오케이 저는 의식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동도 안 나와.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평범한 생각으로 돌아가. 이 사람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존재야 라고 표면적으로 생각만 했을 뿐이야. 진짜 그 존재로 머문 게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조금 더 느낌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 정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완전히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나는 사람들한테 말로써 전달해서 귀로써 듣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의식적으로 전달해서 그 사람 의식에 때려박아버리고 싶거든. 진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전송해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발견한 방법은 이거야. 봐봐. 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의식의 자켓.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자 일단 너가 자켓을 입고 싶어. 밖에 외출하기 직전에 집에서 옷장에서 뭘 입을까 보는데 예쁜 자켓이 있는데 너가 그냥 이 자켓을 입고 싶다고 생각으로 나는 이 자켓을 입었어. 생각만 하고 자켓도 안 걸치고 그냥 나가. 아니지. 아니잖아. 자켓을 꺼내서 꺼내서 걸쳐서 입어야지. 물리적으로 입고서 나가야지. 맞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자켓을 꺼내서 입어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가 어디 가나 그 자켓은 너한테 착 달라붙어 있어. 이 자켓은 너가 입고 있는 이상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일을 마주하든 슬픈 일을 마주하든 지치든 사기를 당하든 강도를 당하든 뭐 여자친구랑 싸워서 돌아오든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자켓은 항상 너랑 달라붙어 있는 거야.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 이게 그냥 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생각만 한 것과 진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의 차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 너가 비싼 자켓을 입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닐 거야? 예를 들어 아니지. 너한테 양가죽 1,000만 원짜리 무스탕 이런 거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면 풀 캐시미어 에르메스 코트나 이런 거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너는 어떻게 내가 어딜 갈지에 대해 엄청 생각을 하겠지. 그치 맞아. 이 코트를 비싼 질 좋은 코트를 입고서 저기 냄새나고 질척질척거리고 위험한 곳에 갈 거야. 안 가지. 이 코트랑 어울리는 곳에 갈 거란 말이야. 맞아. 조금 더 질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 조금 더 똑똑하고 신분 있는 사람들이 있는 쪽 가서도 조심조심히 행동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그지? 코트가 더러워질까? 맞아. 내가 코트를 입은 건지 코트가 나를 입은 건지. 그렇지.
코트를 걸침으로써 너는 그 코트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반응해. 의식도 똑같아. 너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너는 여러 옷장에서 오늘은 무슨 자켓을 입을까? 성공의 자켓을 입을 거야 하고 꺼내. 성공의 자켓을 입어. 계속 성공의 자켓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지. 성공의 자켓을 입었는데 오늘은 저기 한림가에 못 가지. 아 저기 홍대클럽 못 가지. 아 오늘은 좀 와인바나 가볼까? 아 오늘 저분 좀 아, 비싼 시계 찼는데 저분하고 좀 말 좀 걸어볼까? 나 오늘 좀 어? 멋진 자켓 좀 입었는데? 자신감 좀 붙는데?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의식의 자켓이라고 한 거야. 의식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 벗을 수 없어. 진짜 물질적인 자켓은 너가 집에 오면 벗어야 되잖아. 의식의 자켓은 항상 입고 자는 순간까지도 계속 돼야 있는 거야. 너가 정신적으로 아 벗을래 하고 벗는 게 아닌 이상 그 자켓은 계속 있어. 그리고 그 자켓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몇 달, 길게는 몇 년, 길게는 몇 년까지도 솔직히 필요 없어. 몇 달이면 이미 다 끝나. 이거는 몇 달 동안만 입고 있잖아. 그 자켓이 네 피부에 녹아들어서 네 자체가 돼. 너가 그 자켓이 되고 그 자켓이 네 일부가 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게 너는 의식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게 성공한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거,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거. 뭐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게 똑같은 거야. 본인이 계속 그 코트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 코트를 입고 있는 거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한테는 느껴지고 보이는 거야. 이 엄청나게 비싼 코트를 입었다는 걸 네가 에르메스 코트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에르메스 마크도 없이 사람들이 이거 에르메스인 거 몰라. 모르지. 근데 넌 알잖아. 이거는 귀한 에르메스. 난 알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로 했잖아. 어 맞지. 그렇지. 누군가 수상 사람이 다가오면 피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완전 다르게 하다 보니까 누가 행동을 다르게 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느끼다 보면은 당연히 세상도 너한테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게 물질적으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지. 단지 어 끌어당김이 몹시 어 시크릿 오케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할 거야. 나는 100만원 끌어당긴다 100만원 끌어당긴다. 왜 안 돼? 겉에서만 돌았잖아. 겉에서만 자켓을 입지 않았잖아. 자켓을 집에 두고서 어 나는 이 자켓을 좋아하고 걸치지 않고 그냥 나왔잖아. 걸치지 않고 그냥 잤잖아. 그냥 생각만으로 부족한 거야.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걸 흡수시킬 수는 있지만 단지 생각 내에서만 생각으로만 걷들면 안 돼.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다. 의식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솔자마인드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 And this guy's the boss, eh? Yeah. How do you do? I mean, the color is amazing. Yeah, I like the color. I mean, I feel strange with the blue shirts. Yeah. But...